안녕하세요. 강민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세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정치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대선에도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러시아고, 여기 우크라이나잖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예전에 바이든이 푸틴을 만났던 이 사진, 또 전화 인터뷰했던 이런 사진들 보면요. 푸틴과 바이든의 표정이 전혀 달라요. 푸틴과 바이든의 표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회담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바이든이 푸틴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재, 말로 하는 제재 푸틴이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갔죠. 푸틴을 막기 위해서 유럽 나라 정상들도 푸틴과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 유명하죠. 이 푸틴의 5미터 테이블. 그래서 푸틴이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정상과 만나더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만났습니다. 하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요. 보시면 마크롱하고 푸틴도 화상회의를 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죠.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겠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 이분이 애국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사설이 실렸는데요. 바이든의 레귤레이터들이 푸틴에게 힘을 줬다라는 겁니다. 바이든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 에너지 서플라이 때문에 그게 잘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름값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점점 심해지면요. 기름값이 2천 원 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자, 이제 바이든이 제재를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재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 What are you waiting for?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느냐?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폴란드, 발틱 3국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Our country has totally lost its self-confidence. 미국은 self-confidence를 완전히 잃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스맥스 같은 매체에서는 자, 바이든 패밀리가 우크라이나에서 3.4밀리언 달러 받았다. 러시아에서 3.5밀리언 달러 받았다. 이게 밝혀진 것만 해도 이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파이낸셜 리포트를 정보원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 바이든이 어정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걸 이제 매체들이 지도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보여주는 지도에 보면 미국의 군대가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 가 있는가 이거 보여주는데요. 지금 독일에 34,300명 있습니다. US troops 34,300명 있고요. 로마니아에 1,900명, 불가리아에 2,500명,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여기에 4,000명, NATO troop 여기 있습니다. NATO troop led by UK, Canada and Germany. NATO troop 여기 있고요. 폴란드에는 9,200명의 미국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20만 명 정도의 군인이 있는데, 30년 전에는 굉장히 강한 군대였지만 지금은 많이 쇠락했죠. 러시아에는 15만 명의 군대가 지금 우크라이나 주변에 와 있다, 또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보실 텐데요. 18세에서 60세 남자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못 넘습니다. 다 전쟁에 이제 징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생이별 하는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처참하게 부서진 이 장면들, 그리고 지하철역 안에 거의 노숙자가 돼버린 우크라이나 시민들, 국민들. 그런데 이 와중에 힐러리 클린턴이 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야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MSNBC에 나와서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바이든은 나토와 미국군에 trust and confidence를 심어줬다.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줬다.
그런데 이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자, chaos of the l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 포함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케이오스가 푸틴이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를 탓하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케이오스, 혼돈의 시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to encourage Putin to do this. 푸틴이 이런 일을 하도록 encourage 한게 트럼프야 라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state of emergency for democracy,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다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Chaos of the l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의 chaos 때문에 푸틴이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 딱 나와가지고 힐러리에게 또 직격탄을 또 날렸습니다. 이분은 댄 크랜쇼라는 분이죠. 이분이 미국 의원이기도 하고 former Navy SEAL입니다. 해병대 출신이죠. 그래서 뭐 전투에서 이렇게 눈을 다쳤는가 이렇게 안대를 하고 다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댄 크랜쇼가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I cannot believe she just said that.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정말 내 귀로 듣고도 내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서 자, 국방비 늘려야 된다. 러시아에 대항해서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 라고 요청하고 강조를 했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대해서도요. 자,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너무 의존하는 거 이거 줄여야 된다. 라고 해왔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년간 케이오스, 혼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푸틴이 감히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댄 크랜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잘못이 아니지 않냐? Shame on Hillary. 그러면서 힐러리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러면서 She knows that. 힐러리도 안다.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는 거. 바이든이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힐러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 왜? 2024년에 강력한 대권 주자로 우뚝 서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폭격을 당해서 집안이 이렇게 다 부서진 거. 여러분, 보세요. 처참한 현장.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 힐러리 클린턴이 이거 트럼프 때문이야. 라고 해서, 댄 크랜쇼 의원이 나와서, shame on her.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댄 크랜쇼 의원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푸틴이 이 정도로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푸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어떻게 철수하는지를 다 봤다. 무기도 다 놔두고, 동맹도 다 놔두고, 심지어 미국 시민들도 다 놔두고, 공군 기지도 버리고 나가는 걸다 봤다. 미국은 약하다. 푸틴이, 이제 됐네. 미국 약하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미국이 스스로 오일과 가스 분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키스톤 파이프라인도 닫아버렸고,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를 바이든 행정부가 심지어 문 닫게 공격을 한 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산업에 미국 안에서 새로 투자할 사람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맥없이 철수하는 것 봤기 때문에. 두 번째, 러시아에 점점 에너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국 정부 스스로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자기가 하겠다고 한거다 하고 있다. 푸틴 말대로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푸틴 is not stupid. 푸틴 바보가 아니다. 바이든과 합참의장 밀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무기 다 놔두고 나오는 거 봤다. 그래서 그때부터 푸틴은 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겁낼 거 없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바이든이 푸틴한테 Come on, man. 이렇게 얘기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이 푸틴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근처의 스네이크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곳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 군이 이렇게 얘기했죠. I'm Russian military ship. 그러니까 너네 지금 격추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교신이 오갔나 봅니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Russian warship, go F yourself. Russian warship, go F yourself.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결국은 격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드가 killed defending Snake Island. Snake Island을 defend 하다가 격추가 된 이런 일.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여기가 Snake Island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방송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음이 된 얘기까지 다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가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었고 댄 크랜쇼 의원이 나와서 shame on Hillary. She knows that.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 보세요. 엎드려 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맞서고 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총 겨누고 있죠. 심지어 여긴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있는데 이 길가에 이렇게 다 엎드려 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신, 우크라이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탱크 그냥 지나가면 끝일 것 같은데 여기 길에 누워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장면 너무 짠합니다. 갑자기 대한민국 걱정도 너무 많이 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